매일매일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고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연휴 전에 소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를 먼저 흐름 체크해봐야 되겠죠.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상엽 이사가 제시한 종목인데 AP위성입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를 좀 보면서 지난주에 계속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이슈 많이 나왔었죠. AP위성을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으면 18,420원에 매수를 하셨을 거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과연 AP위성 오늘 출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0.6%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18,42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조금은 수익이 손실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 우주항공청 그리고 우주모멘텀들 계속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AP위성의 주가 흐름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먼저 확인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시가총액 충분하고 안전한 종목으로 양질의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본느입니다. 화장품주네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인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막상 상승을 하면은 따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이제 약간 막연한 좀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뭐 실적을 기반해서 오히려 화장품주를 주목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내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요. 우선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화장품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장품 업황이라는 것이 뭐 중국의 사드 사태 이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안 좋아졌다는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정점으로 안 좋았다는 것, 그 흐름들을 다 거치면서 화장품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황 내에 있는 종목들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데 가장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본느 같은 경우에는 주문 제작이죠. ODM이라든지 뭐 자체 브랜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중에서도 최근에 뭐 중국향 이제 화장품주들이 좋다라고 하지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곳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수출 비중이 대략 69%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척된 시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미국은 최근에 이제 K-뷰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고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장이라는 데서 충분한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화장품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느 같은 경우에는 아까 ODM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체 브랜드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게 이익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느에 대해서 주목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 중에 본느를 골라주셨는데 뭐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화장품들이 좋았고 본느도 지난주에 상승 탄력이 꽤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세가 탄력 있게 나온 이후에 한 2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조정 구간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800원 잡았는데요. 이 종목 차트로 보시면 3,8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물대 하단 구간을 이제 목표가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이제 두 개로 정했는데요. 손절가를 짧게 보았을 때 3,000원입니다. 레벨업했던 구간의 이제 상단이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잡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2,200원 잡았습니다. 이 2,200원은 60일 이동 평균선 지지를 받는 구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느 오늘 조정 좀 받을 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